자, 91번은 내가 91번은 내가 좀좀 다른 다른 방법으로 방법으로 좀좀 접근을 접근을 하는 하는 걸걸 보여줄 보여줄 거예요. 거예요. 얘도 얘도 확인을 확인을 해보면은 해보면은 얘들아 얘들아 어쨌든 어쨌든 카테고리에 카테고리에 있는 있는 점피가 점피가 그려있는 그려있는 도형과 도형과 X축으로 X축으로 둘러싸인 둘러싸인 부분의 부분의 넓이라고 넓이라고 나오는데 나오는데 카테고리에 카테고리에 있는 있는 점피 점피 근데 근데 이거는 이거는 주주 직선으로 직선으로 카테고리에 카테고리에 있는 있는 점피잖아. 점피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내가 너네가 내가 앞에서 앞에서 수직 수직 이등분선을 이등분선을 알려줬었는데 알려줬었는데 수직 수직 이등분선의 이등분선의 정의는 정의는 우리 이 우리 이 수직 수직 이등분선의 이등분선의 정의는 정의는 주 점으로부터 주점으로부터 같은 같은 거리에 거리에 있는 있는 거고 거고 같은 같은 거리. 거리. 각의 각의 이등분선 이등분선 같은 같은 경우는 경우는 주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거야. 어떤 어떤 얘기인지 얘기인지 알겠죠? 알겠죠? 달라요. 달라요. 점하고 점하고 직선은 직선은 당연히 당연히 다른 다른 거기 거기 때문에 때문에 정확하게 정확하게 구별을 구별을 하셔야 하셔야 됩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는 얘는 지금 지금 이 이 문제는 문제는 주주 직선으로부터 직선으로부터 같은 같은 거리에 거리에 있다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랬으니까 이이 점피는 점피는 뭐냐면 뭐냐면 각의 각의 이등분선이야. 이등분선이야. 근데 근데 선생님이 선생님이 뭐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다시 다시 나를 나를 보시면 보시면 각의 각의 이등분선은 이등분선은 무조건 무조건 몇몇 개가 개가 생긴다고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두 개가 두 개가 생기거든. 생기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이 각의 각의 이등선 이등선 두두 개가 개가 X축으로 X축으로 둘러싸인 둘러싸인 부분의 부분의 넓이를 넓이를 구하라는 구하라는 거야. 거야. 그러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결국은 얘네가 얘네가 생각을 생각을 해봐. 해봐. 이이 문제를 문제를 풀려면 풀려면 지금 지금 좀좀 시간이 시간이 오래 오래 걸릴 걸릴 수밖에 수밖에 없는 없는 게게 각의 각의 이등분선도 이등분선도 구하고 구하고 그그 각의 각의 이등분선을 이등분선을 X축 X축 Y축에 Y축에 나타낸 나타낸 다음에 다음에 넓이까지 넓이까지 구해야 구해야 돼. 돼. 해야 해야 될될게게몇몇 가지야? 가지야? 해야 해야 될될게게 그게 그게 많지. 많지. 각의 각의 이등분선은 이등분선은 구하고 구하고 그거를 그거를 X축 X축 Y축에 Y축에 나타내야 나타내야 되고 되고 세세 번째로 번째로 넓이까지 넓이까지 구해야 구해야 되니까 되니까 세세 가지를 가지를 하잖아. 하잖아. 그럼 그럼 너네가 너네가 셋셋 중에 중에 하나만 하나만 실수해도 실수해도 무조건씩 무조건씩 틀리게 틀리게 되는 되는 거야. 거야. 그럼 그럼 이랬을 이랬을 때는 때는 그냥 그냥 한한 번에 번에 하는 하는 게게 낫거든. 낫거든. 한한 번에 번에 한다는 한다는 건 건 뭐냐면 뭐냐면 주어진 주어진 상황을 상황을 그림으로 그림으로 나타낸다는 나타낸다는 거야. 거야. 잘잘 들어봐. 들어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이 문제는 문제는 좀좀 다르게 다르게 풀 풀 거야, 거야, 내가. 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상적인 풀이는 풀이는 어떻게 어떻게 풀면 풀면 되냐면 되냐면 위에 위에 90번이랑 90번이랑 똑같이 똑같이 각의 각의 이등분선은 이등분선은 그냥 그냥 구하시면 구하시면 되거든. 되거든. 근데 근데 이제 이제 다른 다른 방법은 방법은 내가 내가 지금 지금 소개를 소개를 해줄게. 해줄게. 다른 다른 방법은 방법은 뭐냐면 뭐냐면 이거를 이거를 좌표 좌표 표면에 표면에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리는 그리는 거야. 거야. 근데 근데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릴 그릴 때때 모든 모든 쪽이라는 쪽이라는 걸걸좀좀 들고 들고 올 올 거야. 거야. 자, 자, 그그 근거는 근거는 뭐냐면은 뭐냐면은 잘잘 봐봐. 봐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런 요런 게게 이제 이제 판단의 판단의 근거가 근거가 되니까 되니까 요요 기울기가 기울기가 지금 지금 얼마게요? 얼마게요? 2예요. 2예요. 얘는 얘는 기울기가 기울기가 2고 2고 얘는 얘는 기울기가 기울기가 2분의 2분의 1이긴 1이긴 하거든. 하거든. 근데 근데 y좌표는 y좌표는 얘가 얘가 1이고 1이고 x좌표는 x좌표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1이야. 1이야. 얘도 얘도 y좌표는 y좌표는 2분의 2분의 1이고 1이고 x좌표는 x좌표는 1이야. 1이야. 그러면은 그러면은 나와 나와 있는 있는 숫자들이 숫자들이 1, 1, 2, 2, 2분의 2분의 1 1, 이런 이런 애들밖에 애들밖에 없지. 없지. 그럼 그럼 하나의 하나의 간격을 간격을 2분의 2분의 1로 1로 잡고 잡고 보는 보는 종이를 종이를 그려보는 그려보는 거야. 거야. 그러면 그러면 이이 문제는 문제는 되게 되게 쉽게 쉽게 풀려. 풀려. 잘 잘 한번 한번 보세요. 보세요. 내가 내가 보는 보는 종이를 종이를 들고 들고 와줄게. 와줄게. 보는 보는 종이를 종이를 들고 들고 오는데 오는데 새로운 새로운 보는 보는 종이를 종이를 그냥 그냥 갖고 갖고 와줄게. 와줄게. 갖고 오면 되겠지? 잘 잘 봐봐. 봐봐. 이거 보는 종이에다 나타내볼게. 잘 봐. 이거 한 칸이 칸이 지금 지금 2분의 2분의 1짜리야? 1짜리야? 예쁜데? 예쁜데? 이거 이거 니네 니네 그냥 그냥 시험장에서 시험장에서 그냥 그냥 그리시면 그리시면 돼요? 돼요? 이이 보는 보는 종이를. 종이를. 자,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여기 여기 나와 나와 있는 있는 먼저 먼저 EX-Y EX-Y 플러스 플러스 1 1 0이 0이 그려. 그려. 그러면은 그러면은 Y좌표는 Y좌표는 1이고 1이고 1이니까 1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한한 칸이 칸이 2분의 2분의 1이니까 1이니까 Y좌표는 Y좌표는 여기에 여기에 찍힐지. 찍힐지. 여기가 여기가 1이고 1이고 X좌표이 X좌표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1이니까 1이니까 요점을 요점을 잃잖아. 잃잖아. 그러면서 그러면서 지금 지금 기울기가 기울기가 2니까 2니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올라가는 거야. 거야. 이렇게 이렇게 계속 계속 이렇게 이렇게 이 이 보는 보는 종이 종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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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면서 사용하면서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요게 요게 얘야. 얘야. 그다음 그다음 두두 번째 번째 요직선 요직선 X-EY-1을 0을 X-EY-1을 0을 가지고 가지고 오면은 오면은 길이는 길이는 Y좌표는 Y좌표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1이거든. 1이거든. 요점을 요점을 지날 지날 거고 거고 X좌표는 X좌표는 1이거든. 1이거든. 요점을 요점을 지날 지날 거고. 거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럼 그럼 요거 요거 이제 이제 길이가 길이가 얘는 얘는 2분의 2분의 1이니까 1이니까 요렇게 요렇게 지나가야지. 지나가야지. 자, 자, 요렇게 요렇게 지나가야지. 지나가야지. 여기서 여기서 딱딱 만나겠지. 만나겠지. 자, 자, 이해해? 이해해?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자, 이런 이런 상황이고. 상황이고. 자,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좀만 좀만 더더 그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게. 그게. 그죠? 그죠? 얘는 얘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딱딱 그어. 그어. 그럼 그럼 요요 각을 각을 이등분선한 이등분 하는 거잖아. 이등분하는 거잖아. 근데 근데 대봐봐라. 대봐봐라. 요게 요게 이등분이 이등분이 되려면 되려면 얘들아 얘들아 생각을 생각을 해봐. 해봐. 딱딱 지금 지금 간격이 간격이 요거에 요거에 이등분선 이등분선 딱딱요 요 안에 안에 딱딱 요렇게 요렇게 들어가지 들어가지 않겠냐? 않겠냐? 요 요 사이를 사이를 지나겠지. 지나겠지. 그지? 그지? 딱딱요요 격자들을 격자들을 지나겠지. 지나겠지. 요점들. 요점들. 그지? 그지? 그래야 그래야 딱딱 같은 같은 거잖아. 거잖아. 요렇게 요렇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등분이 이등분이 되는 되는 거란 거란 말이야. 말이야.
이게 첫 번째 가계 이동선이고 또 하나의 가계 이동선은 어떻게 그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길이가 몇 자리가 됐어요? 이 가계 이동선이 1, 2갈 때 2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두 칸 갈 때 두 칸 올라가니까 길이가 1자리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길이가 마이너스 1자리인 요런 가계 이동선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렇게 지나게. 그죠? 이해하세요? 요 1번, 2번이 가계 이동선이야. 요 두 개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니까 정확하게 어딜까? 여기야, 여기. 요 부분이야. 넓이가 그냥 나와버리죠. 요 한 칸이 얼마라고요? 2분의 1이에요. 그럼 요 길이가 얼마일까요? 2겠지. 한 칸이 저거니까. 요 길이는 얼마고? 1이고. 그럼 넓이가 얼마야? 1이지.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니까. 이렇게 푸는 게 맞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안 풀고 다르게 풀려면 그냥 이걸로 이러면 되지. 그러니까 점피가 그리는 모형의 방정식을 찾는 거야. 그거를 P를 S,Y라고 적은 다음에 여기서 요직선까지 거리니까 루트 5분의 EX-Y 플러스 1을 줘야 될 거야. 얘하고 루트 5분의 X-EY-1 이렇게. 자, 너랑 나랑 없어지고 EX-Y 플러스 1과 X-EY 마이너스 1과 같다 이렇게 놓고 그럼 EX-Y 플러스 1은 X-EY 마이너스 1이구나 아니면은 구호만 반대라서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EY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넘어가면은 X 플러스 Y 넘어가면은 플러스 2는 0 요거 하나랑 요거 넘어가면은 3X 마이너스 3Y는 0 요거 하나 그죠? 그럼 얘도 이제 적폐평면에 나타내고 나면은 얘가 아마 얘가 될 거고요. 얘가 되겠죠. 얘네들이 또 둘러싸인 넓이까지 또 구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거는 실수할 확률이 늘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은 딱 뭘 보고 그린 거냐면 간격을 보고 교육이 2인데 2분의 1하고 1이 등장한 S를 보여드리니 그러면은 격자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좀 간단해지지 않을까.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좀 안목을 키우셔야 돼.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처럼 이런저런 생각을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 시간에 들어가서 김 변호사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